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밀로는 돌로 만든 계단식 구조를 가리키며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탈취한 사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에 정착하면서 밀로로부터 안쪽으로 사방을 건설했습니다. 이 설명을 고려하면 밀로는 여부스 족속에 의해 이미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다윗이 이를 경계로 삼아 사방의 계단형 구조물을 수축하여 성을 방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당시만 아니라 히스기야 때에도 군사적 방비를 위해 밀로를 정비하거나 수축한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군사력과 외교력을 강화했으며 배를 제조하여 해상무역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취 이면에 위험 요소가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지혜와 선한 통치를 부각하고 그의 과오는 암시적으로만 전했지만 이제부터는 솔로몬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와 금을 공급해준 두로왕 히람에게 그 대가로 갈릴리 스무성읍을 양도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가치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이방에 넘겼고 그마저 쓸모없는 땅을 주어 히람의 환대를 박대로 갚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솔로몬은 성전과 궁전 외에도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성, 국고와 병고와 마병을 위한 성들을 건축합니다. 무리한 공사는 과중한 강제 노역으로 이어져 이 무렵 백성의 삶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위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신앙과 공익을 내세워 내 욕망을 위한 아성을 쌓을 수 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게셀과 밀로는 애굽과의 정략 결혼이 낳은 결과물입니다. 두 곳은 두 나라의 동맹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솔로몬 왕국의 불안정한 미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은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솔로몬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점은 귀감이 될 만하지만 약속의 땅을 이방 왕에게 넘긴 것, 무리한 건축 사업을 추진하느라 백성에게 과중한 짐을 지게 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의 행보는 그의 예배가 하나님만 높이며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예배였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순종이 바탕이 되는 예배, 순종으로 이끄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가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묵상 에세이. 여러분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지 않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정녕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주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주일학교나 교회를 섬기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머무르는 일을 왜 하는가? 그것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가? 단 몇 분만이라도 더 자고 싶은 아침 시간에 30분씩이나 기도와 성경 읽기에 할애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 결과로 우정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얘기할 가치가 있었는가?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세금을 냈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집 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지만 아무도 이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 순복하는 삶을 살아도 온 세상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면서 소수에 속하려는 노력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은 서슴없이 큰 소리로 물론입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천 번 이상이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원하시는 주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앤그레이엄 로치의 단모섬에서 온 편지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십자가 보내 세상들